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형제님들께서 한 절, 자매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은 같이 네,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잡은 줄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요.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목표입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을 하게 될 때 어떤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자신이 살아있을 당시에 주님께서 오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기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주님을 맞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순교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해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요, 주님을 본받는 것이었어요. 네.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 표대, 그것은 부르심의 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성도들이 자신이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는 그것 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목표도 이것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되어져야 될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이 두 가지를 12절에 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3장 12절. 예.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예. 그가 이제 얻기를 원하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겠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구원 받기 위한 것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받지 못한 것, 아직은 이루지 못한 것, 그것이 이제 자신의 신앙의 목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을 본받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받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화죠. 성화. 예. 우리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요, 성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인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쫓는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네. 이 표대가 잘못 설정되어진,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진 이와 같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성경에 말하는 신앙의 그 목표가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라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진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예수님을 쫓아온 그 목적이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영생이 아니라 떡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 쫓고 있는 나를 쫓기 위해서 막 배를 타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그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그 표적을 보여준 건데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떡에 대한 관심만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설정되어진 신앙의 주님을 따르는 그 목표지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70절하고 7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70절과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이 유다, 가롯 유다. 주님을 쫓는 그 목표가 잘못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팔자
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쫓는 그 목적이 영생이 있지 아니하였어요.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가 이제 목적에 섰던 것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 가롯 유다가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받쳐진 헌금을 도둑질을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쫓는 그 목적이 이 돈에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나 이 신앙의 목표가 이렇게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제대로 그 목표가 설정되어진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요, 67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요? 떡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그 목적이 너희들의 떡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물론 너희들의 그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떡 때문에 쫓았던 사람들이요, 아이고 번지수 잘못 찾았네,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분을 쫓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겠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떡인데 영생이라고 하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떡인데 영생은 그거는 아주 먼 훗날의 일이 아니냐. 이제 주님을 쫓던 사람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너희도 떡 때문에 나를 쫓았느냐? 이 말이죠. 이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쫓는 그 목적은 영생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을 쫓는 그 목적이 제대로 설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못 설정되어진 사람들이 주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실 때 떠나갔었던 것처럼 이들은 떠나지 않고 주님을 계속 쫓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상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에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제가 듣기로는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려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제가 웃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이 그
결혼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연애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했잖아요. 예. 또 어떤 이들은요, 교회에 주도권을 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것, 그리고 헌금하는 것,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의 목표가 무엇이냐? 교회의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면요, 그 교회는요,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아니합니다. 자기와 경쟁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약점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를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다투는 이 정욕, 우리의 본성 속에 권력을 향한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육신적인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싸움과 다툼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신앙의 목표마저도, 신앙의 이 목표마저도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육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 목표는 설정이 수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자들도 사실 처음에는 이 목표가 잘못되어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교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 24절, 25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했어요. 무엇을요? 고위직. 주님 나라의 고위직. 예. 주님 다음 2인자 3인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예. 사실 제자들의 처음 이 주님을 쫓는 목적이 이렇게 잘못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주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2인자가 될 거냐, 누가 3인자가 될 거냐,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주도권. 누가 주님 나라의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내야 되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쫓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주님 나라 임하면 주님 나라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6절 한번 보세요.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겼을까요? 니들이 좋은 자리 차지하고 나면은 우리는 어디? 왜? 이들도 그 자리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네. 이 주님 일 하다 보면요, 그런 것을 많이 실제적으로 보게 됩니다. 네. 내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또 다른 사람은 그래, 당신이 나이가 많으니까 당신이 리더 되십시오. 아니요,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뭐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툼과 시비가 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진 것이에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신앙의 목적이 잘못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정을 하시죠. 25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고위직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면 군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도 대동소이했던 거예요. 주님 나라가 임하면 자기가 이제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돼가지고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교정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이 천국의 원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가 군림하고 지배하지만 주님 나라의 원리는 높은 자가 이제 낮은 자를 섬기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의 이 리더십은요, 겸손으로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세상과 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고 주님께서 자신의 그 본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잘못되어진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 주님을 따르는 그 목표를 교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 3장에 보면 이 두 가지의 이 신앙의 목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또 고백을 해주고 있느냐면요. 12절에 보세요.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우리 이 잘못된 신앙의 목표는요, 내가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설정한 이 신앙의 목표는요,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이 신앙의 목표는요, 주님이 붙잡으신 것, 주님이 설정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설정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했었죠.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었으니까요. 그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열심을 보였던 것이에요.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그는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설정한 그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주님께서 설정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되어진 것. 예. 주님께서 설정해 주신 그 목표. 예.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설정해 주신 그 목표가 무엇인가? 2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30절에도 보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이, 여기 이 말씀을 이제 신앙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정하셨죠.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부르십니다. 예.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 하시죠. 예, 구원받은 것이죠. 예. 의롭다 하신 자들을 여기 보니까 영어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면 성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면 성화가 없잖아요. 성화가 없나요? 아니요. 성화 바로 29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29절에서 이 성화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0절에 이것을 반복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죠. 그 성화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게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이제 목표해야 될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자신이 설정한 그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주님께 붙들림 받아여진 이 신앙의 목표 이것이 무엇이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님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주님께 붙들린 거예요. 내가 설정한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설정해 주신 이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네팔에 어떤 형제가 머리를 길렀다고 했죠. 네. 아이 머리를 왜 이렇게 안 깎느냐고 하니까 나중에 아이 내가 보니까 그 뭐 그냥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그 성화에 보니까 주님도 여기까지 머리가 내려왔더라. 나도 그만큼 길른다. 주님을 본받으라며요. 그건가요? 아니죠. 주님의 어떤 뭐 외적인 모습을 본받으려면 옷도 우리가 이런 옷 입으면 안 되죠. 예. 그죠? 신발도 샌들 신어야죠. 예, 겨울에도. 예.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독생자가 아니라 독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께서. 예.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아들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분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설정받은 신앙의 목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는 것.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둘이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상을 많이 받아요. 주님을 조금 닮은 사람이 상을 조금 받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언제 있게 되어지느냐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죠. 그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 7년 동안 성도들은 뭐 하느냐? 바로 이 7년 동안 이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들이 이제 행한 대로 이제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 끝나고 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잖아요. 이 천년 왕국에서 받은 그 상을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잖아요. 여기서도 받은 그 상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에 대한 힌트를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19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착한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리라 하고 예. 문화의 비유잖아요. 예. 문화 달란트의 비유하고 은하, 이 문화의 비유의 다른 점 아시죠? 다른 점 아십니까? 모르세요? 달란트는 차별을 두었습니다. 한 문화,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근데 문화는요, 다 똑같이 줬어요. 한 문화씩. 그죠? 예. 네. 맞습니까? 예? 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달란트 비유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의 비유를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요, 성도에게 주신 은사를 상징합니다. 이 달란트는 말 그대로 탤런트, 재능을 얘기해요. 재능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려놓은 이 그림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재능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의 재능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그린 그림을 놓고 비교해보면 재능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는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은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이 은사나 섬기는 은사나 하나님 보실 때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이 강단에 서는 은사를 크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일로 전진을 해오는 거지. 네. 자기 자리에서 섬기는 그 은사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자기 입지를 다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주도권을 잡아야 돼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유익히 하려 합니다. 누구를? 교회를. 다른 사람을. 예. 말씀의 은사.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성도들이 양식 먹고 자라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 주신 거잖아요. 전도의 은사. 자기를 위해서 전도의 은사 주신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으라고 이 전도의 은사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본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지만 주님은요 이런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또 친히 섬기는 분이 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제 섬기려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열 골. 네.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잘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또 불신자들을 잘 섬긴 여하튼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 거울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 거울. 이제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어지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이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죠? 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럼 다윗과 함께 고생했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막 왕의 보좌가 여러 개가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왕의 보좌는 다윗 하나예요. 근데 다윗과 함께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뭐 하죠? 군대장관도 하고 부장관도 하고 뭐 저기 가서 도지사도 하고 뭐 저기 가서 면장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왕 노릇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은 만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주님을 닮아서 섬기는 여하튼 삶을 산 만큼 열 골, 다섯 골 이 천년 왕국에서 이제 이 왕권을 주님께 배분받아서 함께 이제 왕 노릇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을 배분을 받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되어지면 싹 바뀌는 겁니다. 예. 군림하려고 했고 그리고 지배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근데 밑에서 섬기려고 했었던 여하튼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그 은사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그 물질로 주님이 주신 그 시간으로 건강으로 섬기는 일에 투자했었던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가난한 삶을 살았던 여하튼 성도들이 이제 많은 이 고우를 배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것과 그리고 상을 받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21장 24절 한번 보세요. 21장 24절. 만국이 여러분들이 이게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제 하늘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땅의 왕들 하면은 대부분 군림하고 지배한 이런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갈까? 왕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 의문 듭니까? 안 듭니까? 아, 서양은 기독교 국가니까 왕들도 그렇게 구원을 많이 받았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주 그 내면 세계를 보면 왕들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그 죄를 지었습니까? 네. 왕들. 네. 그죠? 네팔에 이제 왕을 몰아내고 나나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120년 동안 네팔을 통치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나나라고 하는 이 종족들이요. 자기 집을 궁궐처럼 졌어요. 근데 담이 두 개예요. 왜 이렇게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담을 두 개씩 칠까요?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네.
자기를 보호하려고 담을 이렇게 두 개씩 치는 거예요. 예.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두 개씩 쳐요. 그리고 그 담과 담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지나가다가 눈 맞은 여자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보내면 소문나니까 죽이는 겁니다. 담과 담 사이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천국에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온다?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천년왕국 때 주님께 배분받아서 왕노를 했었던 우리들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들어가게 되어질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에요.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천년왕국에서 주님께 상을 받아서 왕노릇 하던 바로 이 성도들, 이 성도들이 바로 여기 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니, 천국에 웬 왕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누가 지배를 받고 누가 통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군림하고 그리고 지배하는 이 개념으로는 천국의 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의 이 통치력은 어떤 통치력이죠? 겸손으로 섬기는 통치력이에요. 주님을 본받아서 섬김을 받으려 아니하고 섬기려 하신 이 주님을 본받아서 이 천국은요 서로 섬기는 이 것으로 왕으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앞만 많아도 문제가 없어요. 주도권 다툼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서로 최고가 되려고 주도권 다툼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만 천국에는 이미 주님을 본받아서 이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왕들이 왕으로 탄다 할지라도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참 좋은 것이죠. 네. 놀라운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주님을 본받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깎아가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매일 드리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에 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안 돼요. 예. 자동으로 되는 것이면 상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결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받는 것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상받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설정하고 매일 계속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예, 나는 됐다 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예. 아, 제가요 어제 아주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또 축구 얘기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이 삼성이, 또 졌어요. 2-1로. 근데 왜 지냐면요. 꼭 후반전 다 끝나갈 때 한 골 먹어가지고 져요. 예. 끝까지 해야지. 예. 마지막을, 대미를 잘 장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나는 됐어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목표 지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